유지되었느냐?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생겼다. 오늘의 일은 중궁전과 미남대감의 합작이옵니다. 저희들이 마마를 끝까지 지킬 것이옵니다. 이걸 좀 맡아줘야겠다. 이걸 몸에 지니십시오. 영험한 부적이옵니다. 긴밀하게 올릴 사찰이 있으니 전하께 뵙길 청해주시오. 일단 비밀로 해야. 홍문관 세가에서 군밀이 아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에 가르쳐주려는데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 그 자는 어딨어? 저기요, 이 드라마 출연하는 연기자 아니세요? 근데 왜 화를 내? 한동민을 만나? 뭐 옷을 다 벗어? 뭐 오디션에 들어와? 뭐? 걔가 숙종이라고? 진짜.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여긴 대체 어디요? 네? 내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그럼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정말 죽었다고요? 내가 먼저 묻지 않소. 여긴 대체 어디요? 때문에 며칠 계속 긴장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깨면 전화드릴게요. 예. 깼냐? 아, 진짜 기집애가 귀가 그렇게 약하냐? 어쩌냐 널 진짜. 그 남자는? 어?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칼 들고 있던 남자. 뭔 소리야. 아씨. 데뷔 무대 첫 타석에서 병살타가 뭐냐고. 그 정도의 긴장해서 기절까지 하면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석 발표 때문에 기절한 게 아니야. 뭐? 어떤 남자가 조선시대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나타나서 이따만한 칼로 어떤 놈을 죽였어. 피가 내 옷에 다 튀고. 근데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쪼그라들더니 미라가 되는 거야. 미라가 됐다니까? 사람이? 아, 10초도 안 걸렸어. 근데 갑자기 또 뼈만 남더니 가루로 변해서 공중에 흩어지는데. 너 꿈꿨냐? 어? 꿈꿨나 보네 얘가. 너 나랑 통화하고 나서 바로 쓰러진 거야 저혈압으로. 다들 찾았는데 거기 쓰러져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싣고 왔다고.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야.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어. 야, 그럼 너 가고 10분도 안 된 사이에 막 말탄 남자가 나타나서 그게 사람을 하고 죽이더니 미라가 돼서 막 배꼬리 가루가 되어 날아가? 뭔 헛소리를 하고 난리야. 아유, 어머니한테 전화나 해. 완전 걱정하셔. 자. 전화 드려 빨리. 진짜 꿈이라고? 아 진짜 내 억울해 죽겠다. 이거 어떻게 협찬 딴 건데 사진 한 장 못 건지 왜. 아이고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 새가슴아. 아이고 진짜. 예 실장님. 아 예 제가 지금 일이 생겨서 병원에 있는데요. 네? 꿈이라고? 꿈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나는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진짜 심각하게 됐네. 진짜 쓰러진 거야? 아이 그래 진짜라니까. 막 찾았더니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구급차 불러가지고 들쳐 그냥 막 뛰어간 거라 그러더라고. 걔가 떨려서 기절할 애가 아닌데. 미스코리아까지 나간 애가 무슨. 나중에 쟤 남자 없어? 뭐? 쟤 아직도 나 좋아하나 봐. 애가 의외로 쿨하지가 않네. 제발 부탁인데 임마! 좀! 한동민 씨, 이번엔 제발 조용히 좀 드라마만 찍으세요. 장희빈이고 인연왕고고 그냥 걔네 인생 걔네가 살게 냅두세요 좀. 네네 냅두고 싶은데요.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따정이가 아무래도 원인인 것 같은데. 응? 잠깐. 여보세요? 누구긴? 오빠다. 희진이 좀 어때? 오긴 왜 와요? 오지 마요. 윤나정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희진이한테 되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 그럼 그렇지. 뭐라고? 글쎄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꼭 그것 때문에 기절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절한 걸 수도 있지. 무대 고프증은 걔랑 안 어울리잖아. 뭐 그건 그렇지만 뭐 꼭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것 때문이야. 아니 대강 그림 그려진다. 오케이 내일 문명 간다고 전해. 안 오는 게 나을걸요. 희진 여보세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진짜. 아 빨리 와 빨리 가야 돼. 형 네. 회식 자리에 기자들 다 오는 거 맞지? 어 왜? 원래 제작 발표 때 팡팡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묻혀버렸잖아. 내진 최진을 검색어 1위로 만들어줘야겠다. 뭐 또 뭔 짓 하려고?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안겨줘. 뭐해? 내 핸드폰이 없어. 너 못 봤어? 응? 어? 진짜 없네? 잃어버렸나 보다. 어? 누가 집어가면 안 되는데? 야, 너 사생활 보호해야 돼. 뭐 이상한 사진 없었어? 이상한 사진 없는데.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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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앞이야? 여기. 뭐냐? 뭔 뜻이야 이게? 설마 이걸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해서 묻냐? 아니 내 거 아닌데 이게 왜 내 가방에 들어있지? 아, 너 아까 쓰러졌을 때 가방도 다 쏟아져서 튀어나와 있었대. 그때 직원들이 대충 쓸어서 담아온 모양인데 딴 것까지 집어온 모양이다. 야 어? 그럼 핸드폰도 거기 떨어졌나 본데? 전화해봐. 그럼 누가 집어간 건 아닌가 보네. 다행이다. 아! 야! 니 거랑 내 거 친구 사기 등록해놨잖아! 어, 맞다! 응? 어, 뜬다! 어디야? 여기 경복궁 안에 있네. 내일 찾으러 가면 되겠네. 어? 나 밖에서 잃어버렸는데 이게 왜 궁 안에 있지? 그게 완전 정확한 건 아니야. 대충 그 근처겠지?
저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빨리 옮겨. 데리고 왔습니다. 너는 나가 있거라. 김봉도가 내 아이들한테 쫓기다가 주랭낭을 쳤다는구나. 이번 사건을 보고 난 그자가 얕보았던 것보다 그릇이 크다 여겼다. 헌데 오늘 일을 들으니 역시나 용렬한 자가 아니더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내가 아는 김봉도는 본래가 이랬다. 천성이 비굴하기에 일가가 다 죽어가는 동안에도 변방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더냐. 무슨 일이 있어도 국경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널 찾으러 오지 않은 연유는 무엇이냐? 사내라면 적어도 수년간 정군을 쌓은 계집을 위해 무언가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군을 쌓다니요. 말씀 삼가하십시오. 모시던 상전의 부군대 시기에 돌아가신 아씨를 모시는 마음으로 도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종년일 뿐입니다. 천한 종년 목숨에 시간 낭비하는 자가 어찌 사내대장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하니 니년 혼자 연모하는 모양인 게로구나. 연모하는 사내를 위해 이한 목숨 죽어도 좋다는 게냐? 한양 제일의 기생이란 년이 고작 종려는 목숨을 바친다는데 상전은 주랭낭을 친다. 이러니 서인들이 그 징역에 이른 것이다. 패비복이라니 정신 나간 자들 아니냐. 전열을 끌어내거라. 술맛 떨어진다. 찾았느냐? 없습니다. 김봉도가 없단 말이냐? 종수가 없단 말이냐? 둘 다 없습니다. 칼을 들었으면 누가 죽든 결판이 났을 터인데 둘 중 어느 하나도 시신일커녕 흔적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래도 종수가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이고 어딘가 묻었겠지요. 묻어? 사생이라 얕봤더니 보통 놈이 아닙니다. 시도 통례 이 뜻대로라면 같은 공간에 시간만이 흘렀다는 뜻이니 어쩌면 왼편으로 작용전이 남아있을 것이다. 곧바로 가면 교태전, 강령전, 사정전, 이곳을 지나면 근정전이 나의 자리도 여전히 있지 않은가. 그럼 대체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뜻인가.
군정신 목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세 번째야, 바보야. 아니, 군정신 촬영이 세 번째라고? 내 스케줄표는 아니던데? 인연하고 때문에 다 바뀌었잖아. 인연하고 입원했다며. 지금 촬영 중인 거죠? 그쵸? 촬영이라는 건 무슨 말이오? 아니, 군정령 촬영이 세 번째라고? 인연왕후 때문에 다 바뀌었잖아. 인연왕후 입원했다며. 인연왕후야. 제가 바로 인연왕후랍니다. 인연왕후. 야야야, 한동민 빨리 일어나. 시간 없어. 아,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없어. 빨리 준비해, 빨리. 알았어. 아이, 아. 진짜. 야, 가방 가방. 어, 내 옷 어디 갔지? 저 혹시 내 옷 못 봤어요? 아니요. 어, 금방 어디 갔어? 여기다 걸쳐놨었는데. 어, 내 색은? 네? 네? 내 색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어? 잊어버린 이 순간 속에 내가 쪄버린 숨처럼 가빠 머리가 아파 온통 새로운 것들 보아라. 시간은 흘러 흘러 나를 혼동 헷갈려 해.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신발 끈을 줘요 man. 이제는 익숙했던 세월들아 너는 어디에 저 머리에 새로운 망가짐 옷까지 어리둥절은 너무나 당연해. 이건 도대체 어떻고 말고 저건 도대체 어떤지 니나 너나를 버린 시간 속에 진우나 아이고 해는 또 넘어지네 진우나 저 멀리 네가 나타나주길 바라는 마음 그 전부뿐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 아쉽게도 인연왕후 역의 최희진 씨는 아파서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숙종 한동민 씨가 다른 여자에게? 두 분이 벌써부터 너무 다정하게 얘기하시느라 이 질문도 못 들으시네요. 아, 인연왕후 없는 틈에 꼬시려니까 좀 바쁘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셨어요 벌써? 기울어지려는 마음이 살짝 들지만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장희빈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서둘러서 촬영장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놀부들 있네. 네, 이제 아유. 제작 발표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응? 야, 저거 봐, 저거 봐. 응? 너 없으니까 둘이 완전 커플 모드잖아, 저거. 어머, 다행이네. 난 또 나랑 커플 취급할까 봐 걱정했는데. 어이구. 이따가 촬영장 가볼까 봐. 뭐하러? 그냥 먹을 거나 좀 사들고 갈까 해서. 미안하잖아. 눈치도 좀 보이고. 너 내가 왜 그렇게 띨빵하냐? 응? 괜히 갔다가 아프지도 않은데 펑크냈다 오해살라고 거길 뭐하러 가? 아, 그런가? 이미 고염 쓰러졌다고 기사까지 떴는데.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이 바닥에선 응? 진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오, 그건 그렇다. 오, 조수경. 그 멘트 멋진데? 저거, 저거. 응? 언니가 좋은 말 할 때 저거 두는 거야. 진짜 써놔야겠다. 나중에 인터뷰할 때 써먹어야지. 아, 배불러. 야,
네가 안 먹으니까 나만 살찌잖아. 윤나정 씨를 소개합니다. 그래, 진짜가 중요하겠어? 사람들이 당신을 국민요정이라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 국정역의 한동민 씨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때아닌 말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시훈 기자입니다. 여기는 삼청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카페거리입니다. 이곳에 어제 오후 난데없이 말이 나타나 길을 막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말은 약 1시간 동안 도로를 막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경찰에게 포획됐습니다. 어제 현장에 있던 한 시민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뚝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문가들은 말의 한장이 조선 중기의 모양이라고 보고 사극 촬영 중 탈출한 말이 있는지 영화사와 제작사가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그 말 맞아! CGM 뉴스 박시훈입니다.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네, 다음 뉴스입니다. 꿈이 아니었어. 내 핸드폰도 그 남자가 죽이는 게 분명해. 네 핸드폰 좀. 핸드폰 왜? 빨리. 차 키도. 뭐야? 왜? 이것만 누르면 내 핸드폰 위치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어, 그렇지. 아이씨, 야, 핸드폰 내가 찾으러 갈게. 주사부터 말고 어딜 가냐? 아니야, 내가 찾아야 돼. 그 남자 꼭 만나야겠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찾겠다. 아, 어떤 남자? 칼 싸움 잘하는 양반. 야, 아씨. 뭐라는 거야, 쟤? 내 핸드폰, 파란 게 이 핸드폰. 아 참, 우리 팀 눈에 띄면 곤란하겠지? 반갑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찾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이리 쉽게 만날 줄은 몰랐어. 스텝이었어요? 우리 팀 스텝? 스텝이 뭐요? 어? 이걸 스텝이라고 했어? 제가 뭐예요? 빨리 밝혀요. 나 그쪽 때문에 놀라 기절하고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그 목걸이 왜 하고 있는 거냐니까요? 아, 그러니까 특수효과 팀? 아, 그럼 그것도 다 특수효과였어? 미라 대고 사람 죽고 피, 그거 다 특수효과였어요? 응? 이봐요, 대답 좀 해봐요. 사람을 놀랬겠으면 설명은 해야죠.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오. 네? 또다시 나 때문에 혼절하면 곤란하지 않소. 이해하기 편한 대로 생각하시오.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더 헷갈리게? 아는 것이 없어 그러고. 나는 찾아가 날 이해시켜줬으면 좋겠어. 뭔 소리야 진짜. 아니 왜 뒤로 와?
일단 타요. 원주 소리랑 너무 다른 것 같아. 타라니까요? 열 줄 모루. 뭐라고요? 타라고요 빨리. 감독이 보면 안 돼. 벨트 내요. 벨트 매라고요. 해줘야겠어. 네? 난 어쩌는지 모르고. 지금 내 손으로 벨트를 매달라고요? 아니 이 사람 직접 되는 거야 뭐야? 당신 뭐예요 진짜? 왜 웃어요? 아유, 화나게 할 생각은 없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 아니 한국말을 왜 못 알아들어요? 바보도 아니고. 바보나 다름없어. 천하의 바보라 여기고 알아서 좀 해주시오. 이걸 부탁했으니 화를 내버려. 최진 씨 아니야? 병원에 있겠죠? 왜 여기? 그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방에 눈이 많아서 거긴 안 돼요. 조용한 데 가서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 나눌 여유가 없어. 차자를 만나기만 기다렸는데. 나를 왜요? 내 물건을 갖고 있지 않소? 무슨 물건이요? 노란 봉투 하나. 노란 봉투? 아, 그 한문 써있는 종이요? 맞소. 갖고 있어? 내 가방에 있던데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없는데 병원에 있는데요. 그게 어디요? 멀진 않고 바로 저긴데. 누군가의 생사가 달린 일이요. 서둘러 주시오, 제발. 생사? 누구 생사? 저... 네가 끼어들었잖아, 이 자식아! 운전 똑바로 해! 죽을 뻔했네. 왜요? 사람 운전하는 거 처음 봐요? 그걸 운전이라고 하오. 그걸 운전이라고 하오 라는 질문 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묻는 거예요? 신첩이 어리석어 때를 맞추지 못하였으니 그 어리석음을 탓하여 주시옵소서. 스케줄 아직 안 나왔니? 최희진 때문에 스케줄 완전 꼬였나 본데요. 아직도 안 올리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그게 무슨... 네? 검색어 1위야? 잠깐만요. 어? 야, 뭐야? 어? 내 이름이 왜 있어? 확인해보고요. 누나, 혹시 최희진 옷 붙었어요? 뭐? 아니, 인쇄 기사 떴다는데. 이거 누나 아니에요? 신인 배우 비아에게 폭언, 입원하게 만든 스타 A형. 응? 한류스타 A양이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함께 출연하는 신인 B양을 맹렬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한다. 들은 곳 방송을 앞둔 장편 드라마에서 라이벌 관계인데 제작 발표를 앞두고 A양이 B양을 불러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여 B양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결국 비양은 제작 발표에 참석하지 못했고 AI의 견제는 일단 성공한데. 아 이거 누가 봐도 명백히 누나인데. 누나 진짜 그런 거예요? 아이 그럴 리가 없죠.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누군지 알겠네. 이게 진짜. 혈압 오르셨구만. 그러게 왜 까부니? 댁.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또 단어 이해 못한 눈빛이다. 연기면 아카데미 상감이에요. 정말 이해 못했어. 나와요. 조선 현종대왕 시대부터 지금이 몇 년이나 지난 것이오? 현종? 현종이면 숙종 전이니까 한 300년 좀 넘은 거 아닌가? 300년이라 했어? 300년 정도 됐을걸요? 우리 대본이 지금 1690년 되니까. 300년이라. 3층이에요. 타보는 거죠? 처음이요. 그럼 차도? 핸드폰도? 차. 차는 아마도 아까 달리던 걸 말하는 것 같고 핸드폰. 그건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그건 말이요? 물을 필요 없어. 모든 게 처음이요. 살아있네. 꿈은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특수효과팀도 아니고. 누구세요? 네? 당신 누구세요? 청풍 김씨, 청로 상장 공공파 17세선 홍문관 교리 김봉도요. 답이 안 되는 답변인 거 아오. 나도 믿어지지 않소만 아마도 내가 지금 300년 후의 세상으로 온 게 아닌가 싶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당신 지금 300년 전 조선 숙종시대 사람인데 타임머신 비슷한 부적 같은 걸 타고 시간을 날아와서 여기에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 웃기네. 찾아가면 혹시 혼란스러운 건 이해하겠는데 나는 실은 정신을 놓을 지경이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소? 그게 사실이라면 그쪽이겠죠. 이해해줘서 고맙소. 어? 아니야 아니야, 나 못 믿겠는데? 당신이 미쳐서 하는 소린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옷도 이렇게 잘 입어놓고 조선시대에서 왔다고 우기면 못 믿지? 이게 잘 입은 것이요? 잘 입다 못해 간지 작살이거든요. 하! 이 가식적인 표정 좀 봐. 또 못 알아들었다고? 말도 안 돼. 하! 믿지 않아도 돼요. 나도 믿기 힘든데. 아, 봉투를 주시오. 그럼 답이 나오지 않겠어?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미쳤나? 돌았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자들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미쳐가는. 괜찮소. 씨, 가면 어디 갔지? 이상하다.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니오? 아닌데? 여기서 들고 나간 적이 없는데? 유에포도 아니고 타임머신이 웬 말이야. 타임머신이, 내가 어릴 때 터미네이터를 좋아하긴 했지만 터미네이터는 영화잖아. 수경아, 너 내 핸드백. 여긴 웬일로? 문병 왔죠. 사진 몇 장 찍고 탈진하셨다길래. 근데 멀쩡해 보이네? 아, 그게... 명색이 문병인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아! 아! 왜? 폭언하라고 협박을 했다며? 그거 폭언의 협박이 아니지! 네가 폭언의 협박을 진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보여주려고! 왜 이러자! 왜? 폭언하라고 협박을 했다며? 그건 폭언의 협박이 아니지! 네가 폭언의 협박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보여주려고! 왜 이러자! 야, 너 같은 애도 배우라고 내가 눈 마주치고 같이 대사 쳐야 돼? 아주 기절쇼의 루머에 뭐 이런 게 다 있니? 진짜 억지로 아니야? 뭐라고요? 뭐? 내 협박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네가 말 한 적이 없는데 기사까지 나니? 기사요? 무슨 기사? 아, 물론 직접 말하진 않았겠지. 아는 기자나 있겠어? 한동빈한테 달려갔겠지. 나 때문에 쓰러졌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없다고? 한동빈하고 나 그런 말 나눈 사이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이거 잠글 수는 없어? 돌려요. 정말 문 잠그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막 알았어. 아니세요? 아, 최혜진 씨랑 같은 드라마 하시죠?
문병 오셨나 봐요. 아, 네. 희진 씨, 잘 좀 부탁해요. 그럼요. 간 것 같은데.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윤나정한테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라고. 끼어들어 미안하지만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든 걸 두고 볼 수도 없었어. 피가 나지 않소. 괜찮소? 어이없어 진짜. 뭔지도 모르고 당한 일이 뭐가 이렇게 많아. 나 그쪽도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유급지 불백자로대 관제옥자 명하니 무조급 이속 기분하다는 말이 있어. 급히 해결하려 해도 명확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느긋하게 내버려두면 저절로 풀릴 수 있으니 쉬이 분노하지 말라는 뜻이오. 무슨 뜻인지는 알고나 하는 말이에요? 차 문도 못 열면서 무슨. 1000년 전의 공자 말씀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300년 전이면 뭐가 다르겠소? 다 사람의 일인데. 이건 찾았으니 옷만 갈아입고 사라지겠소. 이 꼴로는 거기서도 바보 될 것 같아서. 누나! 아까 올라가시니까 그 세련 묻지. 얼굴이 왜 그래요? 사고 친 거 아니죠? 쳤는데. 에? 방 안에 누가 있었어. 다 봤는데 어떡하지? 어? 아니 뭘 봤는데? 내가 좀. 아, 누나. 아 진짜 왜 그래요? 뭐. 남자였는데. 아 누군지 모르겠어. 네가 올라가서 좀 알아볼래? 어? 좀 전에 그거 뭐라 그랬죠? 뭐 말이요? 그, 사유급지 그거 뭐 어쩌구. 적어놓게요. 난 좋은 말 있으면 적어두거든요. 인터뷰 때 쓰려고. 처자 이름이 있어?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최희진이에요. 최희진. 그런데 왜 인연왕으로 했어? 인연왕우? 아, 그건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맡은 역이. 역. 내가 배우라고요. 그래서 인연왕후 역할을 한다고요. 또 몰라? 아, 참.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나와요. 여기서 누구 또 들어오면 나 정말 감당 안 돼요. 그리 안 나가니 걱정 마시오. 뭔 소리야. 거기 문 없거든요. 진짜 바보야. 빨리 나오라니까요. 시도 통례. 옷 다 입었죠? 간, 필, 구. 나 들어가요. 인. 데서 나타났잖아. 또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누군가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어찌하오. 당신 거기서도 선수죠? 너 뭐하는 놈이야? 왜 여기 숨어있어? 뭐냐니까?
진짜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곳의 작별 인사라는 거예요?